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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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시고의 제이노입니다. 가을 햇살이 엄청 내리쬐는데 여기는 지금 힙지로에 나와 있고요. 을지로의 킨더프레스입니다. 네. 먼저 두 분 다 처음 보실 텐데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킨더프레스 대표 용석지입니다. 킨더프레스에서 아트 디렉팅을 맡고 있는 박도현이라고 합니다. 아, 사실 킨더프레스는 제가 지금 가을인데 작년 겨울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이번 킨더프레스는 우리가 인터뷰는 힙지로에서 진행을 하고 2부 비전타임은 성수동 매장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공간에서 좀 어떤 느낌인가를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같아요. 킨더프레스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브랜드에 대한 소개 해주신다면. 킨더프레스는 단순하게 카인드라는 단어에서 먼저 상세히 좀 된 것 같아요. 여러 종류를 친절하게 그에 맞는 올바른 정보를 줘가지고 손님 하나하나한테 커피를 제공하고자 하는 쪽으로 만들어진 브랜드고요. 에스프레소 바가 요새 유행이긴 한데 정통적인 에스프레소 바라는 컨셉도 있지만은 대중적일 수 있는 음료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중적이라고 하면 좀 더 편한? 네, 좀 더 편하고 에스프레소를 아직까지는 한 잔 딱 드시기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밀크 베리에이션이나 달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베리에이션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고객들한테 조금 제공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용석주 보스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커피업계에서 또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었잖아요. 어떤 행보를 걷다가 이렇게 킨더프레스를 하게 됐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커피를 단순하게 그냥 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커피를 배웠던 업체가 강릉의 크레모코스타라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좀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 이 자리 통해가지고 최주빈 대표님한테 감사하고 갑자기 감사하는 시간이 네. 커피머신도 유통하고 있고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업체랑 콜라보 해가지고 하는 미국으로 카페 모토라드라는 오토바이 브랜드도 같이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픈시킨 브랜드 이름이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브랜드는 하프커피라는 브랜드. 하프커피 내가 이거 말하게 하려고 메뉴 담당해주고 있고 퀄리티 잡아주고 있는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킨더프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프레스를 네. 해서 눌르는 네. 형태의 이제 음료를 주로 제공하겠다. 궁극적인 큰 목표는 해외 진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인데 한 건의 기사거리로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의 프레스 또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모든 의미가 합쳐져서 킨더프레스. 그리고 을지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웍스튜디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오픈한 성수 매장 같은 경우에는 밀크하우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부제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자 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게 조금씩 다른 그런 의미가 있죠. 손님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 매장일까요? 킨더프레스. 가치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손님들께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잘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분들이 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이 맛있다라는 네.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저희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커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브랜드에 관련된 아이디어와 영감 같은 거는 좀 주로 어디서 얻거나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좀 많이 봐서 외국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감성도 좀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세련된 듯한 느낌과 정갈한 그런 거 원하는데 미국식이나 이런 건 되게 러프하게 갈 수도 있어요. 러프하고 약간 자연스럽고 네네 저는 솔직히 A급이라 생각 안 하고 B급 정도 B급, 수준이라서 A급.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이런 세운상가라는 굉장히 또 특이한 상권이고 거기에서 이제 킨더프레스의 공간은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셨는지 처음으로 인테리어라는 거를 접하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손 하나 안 간 것도 없고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긴 했지만 여기가 모든 걸 다 디렉팅해서 했던 브랜드이긴 하거든요. 공간이라고 따지면 하나의 통상적인 건물이 하나가 있으면 그 안에 조금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공간을 잡았어요. 약간 스며든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원했던 것도 건물에 큰 손상을 안 주고 내부에서 조금 힘을 좀 주는 것도 좀 있고 앞에 파사드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공간을 잡고 그리고 킨더프레스는 조금 재밌었던 게 스테인레스가 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약간 네. 실버 계열에 약간 메탈릭한 느낌을 주고 싶기도 하고요. 차갑지만은 더 세련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허름한 건물들이나 이런 데 저희가 찾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공간 안에서 이런 세련된 형태의 인테리어를 접목시키면은 건물이 조금 더 살아 보이는 이상하다. 약간 좀 전에 좀 세련된 거랑 거리가 있으시다고 했던 거 같아요. 저는 솔직히 A급이라 생각 안 하고 B급 정도 수준이에요.
네. 좋아요. 핸더프레스라는 공간을 구성하셨을 때 좀 가장 신경 쓴 부분. 손님들이 들어온다라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바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경기 없이 그렇게 다니는 걸 좀 원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커피 머신 있고 앞에 냉장고가 있는데 그 안에 동선에 손님들이 다니는 걸 되게 어색해했는데 요새는 손님들이 그냥 저희 막 냉장고 앞을 지나가고 제빙기 앞에서 서 있고 막 그래요. 저희가 원했던 거였거든요. 그게. 디테일하게 풀어보자면 가구나 이런 인테리어의 마감에 마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커피와 메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메뉴 구성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다. 에스프레소 바이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건 에스프레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원재료는 당연히 원두가 되고 생두가 되겠죠. 저희가 직접 로스팅도 하고 있거든요. 커피를 디저트나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하나 요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요리라는 거는 좋은 재료를 써야지만 좋은 그럼요. 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려고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뭐 용석주 대표님하고는 진짜 알고 지낸 지 거의 한 7년 정도 네네. 됐고 굉장히 저희 GSC 커피에 또 엄청 많이 와주셨죠? 구매는 많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킨더프레스를 만드신 이 분들이 우리나라의 버터크림 라떼를 유행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킨더프레스에서는 또 어떤 메뉴를 유행시킬 예정인지. 비슷한 계열일 수도 있는데 음료로 했을 때 유행시킬 수 있는 거는 밀크카라멜? 네. 그거는 좀 자신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출시될 수 있는 메뉴들은 네. 좀 자신 있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시그니처 메뉴들을 유행을 시키고 하고 계신데 메뉴 개발 시 특별히 신경 쓰는 킨더프레스만의 또한 고집이 있다면 원재료 관련된 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 기본적인 커피에 대한 재료가 중요하긴 한데 그 외에 식자료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원재료에 대한 테스트만 한 달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메뉴까지는 거의 한 네 달 정도 이제 R&D 저희가 좀 하고 있다가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출시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와 거의 무슨 가수들 앨범 나오듯이 그렇게 오래 걸리네요. 이것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지만은 유행시킨 그 메뉴가 탄생한 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처음에 버터크림 라떼가 출시했을 때는 그렇게 잘 되진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너무 달달한 의미들도 있고 점점 이걸 갭을 줄여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비율도 좀 맞을 수도 있었던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메뉴를 개발하실 때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와 영감은 어디서 많이 얻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약간 음식 쪽에 관련된 업에 좀 있으셨다 보니까 식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많이 어렸을 때 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업으로 바꾸면서 그 재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본 것도 좀 있었고 그거에 대한 게 모르면은 유명한 책방 같은 데 가서 네. 그 재료 대해서 한 권에 대한 책 같은 게 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트 디렉터님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근데 최종적인 메뉴는 제가 선택한 다음에 이 친구가 뒤를 잡아줘요. 질문 이쪽에 드려요. 제가 맛있다보다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맛있다고 한 게 제 입맛이 대중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출시를 하고 거기서 디테일 잡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손님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디테일 수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쿠폰을 도입을 했는데 작게 What's Your Opinion이라고 해가지고 손님들의 의견을 좀 적을 수 있는 란을 만들었어요. 그런 피드들을 저희가 받아서 수정해 나가는 게 저희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타협을 안 하는 데들도 많거든요. 고객의 의견을 너무 많이 수용하면 약간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했던 매장이 모던 팩토리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브랜드화되고 그 사람들한테 고정관념이 심어져가지고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대중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쿠폰이 일회성적인 쿠폰이 아니라 그 소비자들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쿠폰을 만든 거고 뭔가 그런 것들은 남다르시겠죠? 행두에 대한 선별이라든가 저희만의 고유의 시그니처 블렌딩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전까지는 단일적인 원재료 하나 그래서 싱글 오리진 하나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커피를 손님들한테 다양하게 접근하고자 했는데 어떤 분들은 콩이 바뀌면은 그전께 맛있어서 기대오신 분이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취향이 아니셔가지고 별로다라는 피드도 좀 있어가지고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도 사업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싱글을 한 번 뽑는 게 아니라 그 싱글의 특성에 맞게끔 밸런스를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의 싱글을 선택하더라도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볶아서 후블렌딩 형태로 보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뭐 실험을 많이 해서 맛있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맞나요? 뭐 말씀 뭐 다 잘 되니까요. 좋습니다. 맛있는 커피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제시딜 할 시간이 됐는데 요새 이제 가을 날씨에 오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찾아오신 분께는 뭐가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릴 수 있는 게 에스프레소밖에 없어요. 300잔? 한 300잔 가겠습니다. 아. 네. 드시고를 소통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마이크 가까이 대줘야 돼. 뭐 하세요? 네.
그만큼 에스프레소 뭐 진짜 맛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뭐 300잔이면 여유 있게 대시고의 구독자분들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또 로스팅 굉장히 또 남다르시거든요. 로스팅을 최대한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온도라도 드려야지.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뭐. 진짜 40분 네. 괜찮을까요? 40분? 좀 40분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포장 열심히 해야죠. 포장. 아 맞아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킨더프레소는 제시고 친구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매장이에요. 사실 에스프레소도 굉장히 달하시고 커피 업계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제 생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둔 고수님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중 은둔 고수님 중에서 되게 오래 하셨고 아직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또 대한민국에 유행시킨 시그니처 메뉴가 확실히 있으신 분이라서 킨더프레소에서 오셔서 맛있는 에스프레소나 음료도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는 이제 힙지로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2부 비전타임은 성수동 킨더프레스 매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